본인 성기 같은 거 누나 개꿀려요 이런 거 조건 만남 해주지 이런 거. 저 성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수원역에 오신 분들의 MBTI를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. 예, 실례지만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? ENFP요. ENFP? F. 저는 ENFPA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틱톡을 해요. 아, 틱톡 하시구나. 틱톡 혹시 실례지만 팔로워가 몇 정도? 7만. 7만? 와, 저도 한 15,000 되는데. 틱톡에 또징이라고. 또징이? 또징. 뚜징은 의미가 뭔가요? 혹시 본인 이름인가요? 수지여서. 아, 수지여서 뚜징. 컨텐츠는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. 요즘 틱톡에서 가장 좀 핫한 챌린지 혹시 어떤 거 있나요 지금? 심포 이런 게. 아, 이거. 그렇죠, 요거. 치마 입고 춤. 아, 치마 입고 춤추는 거. 되게 좀 짓궂은 그런 DM 보낸 애들? 아, 맞아요. 그런 거 있죠. 이런 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죠. 한번 되게 좋을 것 같아. 본인 성기 같은 거. 본인 성기 같은 거. 본인 성기 같은 거. 네네네. 실제 본인 성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DM으로 보내요. DM으로 보내고 나서 그 밑에 내용은 뭔가요? 누나 개꿀려요 이런 거. 아, 진짜로? 그런 애들 되게 좀 많나요 혹시? 아, 진짜로? 조건 만남 해주지. 진짜로? 근데 저는 그런 거 차단해가지고. 그렇지. 와, 그런 게 실제로 많이 오는구나. 그리고 악플도 좀 많이 달리잖아요 혹시? 잘 안 달려요. 옛날에는 달렸는데. 네. 요새는 그냥 안 달려요. 그럼 요새는 이제 그 악플이 그냥 DM으로 오는구나. 되게 또 괜찮은 남자가 뭐 대시해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혹시? 있기는 한데. 네. 막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. 아, 진짜로? 그냥 새로운 여자를 더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오케이. 틱톡으로 돈 벌 생각 별로 없다면서 협찬 DM, 이건 뭐야? 잠깐만. 아, 이 협찬이 많이 들어. 잠깐만. 귀엽고. 네. 제 성격 잘 받았대요. 본인 성격이 대체 어떻길래? 약간 성격이 좀 더러워요. 아, 죄송한데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게 더러워 보여요. 예.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해도, 아, 농담이고. 되게 약간 가식이 없어요. 친해지면. 아, 진짜로? 네. 그냥 바로 앞에서 막 방귀 끼고 막. 그런 느낌으로? 진짜로? 네. 되게 솔직하다. 방귀 끼고 트름하고. 네. 그래서 남자들 좀 떠난 경우가 있어요 혹시? 아, 그런 건 없어요. 귀엽다 이런 느낌에서 100점 맞춰 몇 점? 하나 둘 셋? 75점? 높은 점수인가요? 아, 근데 상당히 높죠. 친구야, 38살은 어때? 저 연하 좋아해요. 고맙다. 커피숍 자주 가요? 네. 스타벅스에서 제공하는 3만원 상당의 머리끈 한 개 드리고 있어요, 이렇게. 머리끈을. 네가 나의 곁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면 가면 네가 떠난다면 내게 돼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품이 좋다면 다면 네가 떠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.